7월부터 바뀌어요 바뀌어요 국민건강보험법 바뀌어 나이로 태어나서 달리면서 우리 건강은 이렇게 죽이나? 네. 아 진짜 진짜 혈압 오른다. 와 혈압이 너무 오른데 진짜로. 아니 근데 이번 거는 네. 진호 씨가 선곡을 한 노래여 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아 저도 이렇게 좀 신나할 줄 알았는데. 네. 아 신은 아는데 지금. 네. 우리가 지금 거의 뭐. 아 지금 너무 높아갖고 지금 혈압이 올랐어요. 우리가 드디어 건강보험료를 크게 쓸 때가 왔네요. 네. 어, 근데 이 노래 또 우리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쓰신 네. 거 아니에요? 어, 뮤비로 또 쓰는 거 아니에요, 또? 건물 복도에 다 틀어 놓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돈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7월부터 이제 드디어 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이 됐어요. 네. 2000년 네. 이후 18년 만에 보험료 네. 부과 기준을 바꾸는 건데요. 네. 소득 수준에 맞게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삼입니다. 낮추고 형평성은 높이고 의료비는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고 내 마음 온 국민이 건강한 나라로. 야 자. 이것도 맴돈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아 온 국민이 이거 듣기만 해도 좋은 가사 아니에요? 네, 온 국민이 건강한 2018년 7월부터 네. 보험료 산정이 바뀌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러분 아프지 네. 마시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혜택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맞는 정책이 아닌데 네.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네. 저희가 마음이 다 뿌듯합니다. 정말. 네. 잘했어 진호야. 잘했습니다, 장희야. 아, 그래.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